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인데요. 짜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이 지금 약간 아이보리 색깔 개구리가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저 여기 보시면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 약간 눈이 굉장히 빨갛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개구리가요 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다리 보면 여기에 발톱이 이렇게, 우와, 발톱이 나 있어요. 이 개체들이 굉장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제가 좀 아쉽게도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개구리 발톱 개구리들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외모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친구들 사육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애완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모기 애벌레인, 모기 유충인 바로 장구벌레를, 여기 보이는 장구벌레를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장구 애벌레를 무려 한 마리가 1000에서 1500마리를 자연에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여기 보이는 바로 짜잔, 지금 먹이가 오니까 놀랐는데 여기 바로 블러드 웜이라고 해서요, 자 우리 장구벌레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수분이 93, 단백질이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 장구벌레라 써 있죠. 이게 바로 우리 개구리들 먹이인데요. 자, 자연에 있는 장구벌레는 제가 잡아서 먹이지 못하지만 이 블러드 웜을 제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구애비 애벌레를 먹이기 전에 이 밀웜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 야, 야, 냠냠하네요. 오, 먹성 좋아요. 자, 한 마리 더 줘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한테. 자, 너도 한번 먹어봐라. 어, 그냥 사냥하려나? 오, 오, 사냥했어요, 그냥. 오, 대박. 자, 그냥 이 친구들이 사냥해서 먹네요. 지금 사육장이 좀 좁죠? 제가 사육장을 옮겨줄 예정이고요. 자, 우선 먹이 먹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구 애벌레, 그러니까 모기 애벌레, 모기 유충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까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번 까봐야겠군요. 자, 이게 블럭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얼어있기 때문에 종이컵에 물을 받아놓고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밥 달라고 지금, 우와, 입 벌리는 거 봐.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 벌써 냄새를 맡았나? 어떻게 맡지? 여기 종이컵 물에다가 이거 장구벌레 유충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 풀렸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넣어주면 됩니다. 자, 좀만 더 풀어서 넣어줄게요. 이게 빨갛긴 한데 이게 장구벌레라고 모기 유충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우리 개구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 먹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개구리 먹방 한번 볼게요. 자, 넣었습니다. 자, 먹어라. 야, 냠냠냠냠냠. 와와 와, 진짜 빨리 먹어. 우와, 다리로 이렇게 모아서 먹어요. 야, 요거 봐요. 오, 냠냠냠냠. 자, 여기 더 있다. 자, 오, 헤어리신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앞다리를 이용해서 장구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와, 이게 뒷다리에도 지금 발톱이 굉장하죠? 자, 이 친구들은요 수명이 약 20년 정도 되고요, 20년 전후가 되고요, 그 수온, 이게 사육 수온 있죠? 수온은 24에서 28도 정도로 실온에서 기르면 됩니다. 여름에는 약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히터기가 있으면 좋고요. 만약 히터기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 친구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오줌을 싸는데요, 오줌 냄새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과기가 있어서 암모니아를 조금 제거해 주시는 여과기가 있으면 좋고요. 굳이 없으면 물을 수시로 갈아주면 됩니다. 네, 사냥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를 수 있습니다. 허리로 이제 밀웜을 모아서 먹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우기에는 이제 이쁘고 다양하면 잘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색소로 인공적으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거 다 먹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10만명이 되면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